점심을 대접을 해야 될까요? 아니 포항초 끓여가지고 그냥 포항초가 아, 최고죠. 네. 겨울철에는 그래? 네. 된장국에다 그냥 간단히 된장국 끓여가지고 아, 네. 내가 준비를 얼른 할 테니까 내가 그럼 좀 같이 아 내가 좀 움직여야겠네. 잠깐만 내가 와 또 맞네. 우와 이걸 다 담듬으신 거예요? 네 다 다듬었어요. 우리가 지금 오시기 전에 삶을 데쳐서 비빔밥을 좀 아 비빔밥 네. 좋다. 네 비빔밥 해서 포항 좀 국하고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고추장하고 그러니까. 국물. 그러니까 좋네 좋네. 아 이거 좋다 그럼. 네 양품 비빔 대형 양품 비빔. 아 또 내 스케일하고 좀 맞네. 그렇죠. 그래. 뭐 이 정도 재료 시금치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닐까? 맛있겠다. 어? 맛있겠다. 그러니까 맛있겠다. 아우 참기름 냄새가 그냥 깨먹는 냄새가 나네. 준비 잘 돼가? 예예 어, 예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계란 후라이 할 건데 뭐 다 잘 익혀야 되나요? 아니면 어떻게 노른자가 터져야 되나요? 아니 노른자에 터지는 것보다는 다 익은 게 꼭 내가 시누이 같아. 그러다 그러니까. 쉬세요. 해. 아, 내가 시누이 같잖아. 이런 날 또 쉬셔야지. 그러니까. 내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. 그래, 그래. 야, 근데 준혁이 키 크다. 몇이야? 그러니까. 88. 아우. 남편을 맨날 우러러보고 살아. 아니, 80도 키가 큰데 88이야? 88에 또 체중이 또 많이 나가야 돼. 아니, 근데 그렇게 키가 커서 그런지 체중이 많이 나와 보여. 안 보여, 이렇게. 키가 커서. 배도 나온 거야. 그렇구나. 88이야. 든든하냐서 그냥 네. 남편을 이렇게 앉기만 해도 배가 들려서. 잘 먹으니까 또 좋고 하더라고요. 알았어, 계속 자랑해. 둘이 잘해봐요. 네. 만나게 좀 해줘. 만나게 좀 해줘. 순증이 안 먹어봐. 안 먹어봐라. 맛있지? 진짜 다르다 맛이 달다 이거. 괜찮지? 응. 튀기네. 튀기네 튀기네. 딱 넣고 딴 거 없어 그냥. 야 넣고. 이게 이제 포항초. 어. 포항초야. 오. 다 넣고 비비면 돼. 그치. 딴 거 없어. 비빔 된다. 딴 거 없다. 맛있겠다. 오, 아우 포스가 너무 멋있다. 야, 우리가 강준영 선수가 막 비벼주는 밥을 다 먹고 이게 웬일이래? 때깔은 아주 맞나 보여. 괜찮아요? 응. 맞나 보여. 오빠는 여기 양푼이 딱 스케일이 딱 맞네. 왜 다 이렇게 선생님들 덜어드리고? 그럴까? 덜고 없다 올리고 그래 하나 없다 올려가줘야 이게 활용 점점이 되는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야 국도 냄새 좋다. 그렇지. 아, 국이 또 일품이야. 아, 자 그러니 수저 뜨시죠. 네네 아유 애썼어요 고마워요. 아.